겁많은 남편을 대신해 장어 손질은 아내 몫이 됩니다.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사이 장어탕의 기본이 되는 육수가 다 끓었군요. 요거 요 국물 갖고 예. 이제 장어탕이고 통장어탕이고 끓여요. 아. 요 육수로 갖고.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두고두고 쓰면 예. 되겠네. 냉장고 여놔도 좋아요. 나. 네, 뼈까지 푹 고아진 진한 육수를 체에 걸러냅니다. 이 육수만 만들어 놔도 장어탕의 70%는 완성이 된 셈이라는데요. 장어탕을 끓이세요. 들깨 넣고 육수에 양념장과 들깨가루를 섞어줍니다. 호박과 고사리도 넉넉히 넣어주군요. 그런 후에 뼈를 발라낸 장어 살을 듬뿍 올려주는데요. 뼈를 제거했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랍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장어탕은 네. 이게 장어를 푹 구워가지고 추어탕처럼 장어를 갈아가지고 국물 진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백인애들 먹기 좋아라고 빼도 있고 그러니까. 손 많이 가잖아요 그럼. 많이 가도 백인애들 잘 먹는 걸 해야죠. 이제는 나이 든 딸이 어머니를 위해 장어탕을 만듭니다. 엄청 그렇게 딱 소주 한잔 했으면 좋았군요. 응? 그리 맵지도 않죠? 좀 맵죠. 매워? 그러면 육수를 조금 더 여치면.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얼큰 장어탕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먹어봐. 잘했어. 엄마께 칼집을 넣어서 예. 빨리 이제 끓으라고. 요거랑 그 통장어탕하고 아까 짜장하고 예. 장어는 똑같는데 예, 예. 산 장어탕은 뼈를 벌가내고 예, 예. 통장어탕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아, 통째로. 예. 사실 여수 사람들은 뼈를 발라내지 않고 통째로 넣은 통장어탕을 더 선호한다는데요. 그래서 통장어탕이 여수 신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거지도 이제 배추 우거지보다도 열무 우거지가 더 늘어나서 더 맛있어. 어머니 힘드시겠어? 아버님 일이 잘하셔가지고. 네, 많이 힘드네요. 너무 음식에 너무나 조예가 많아갖고 너무 힘들어. 네. 장어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배추보다 질감이 더 있는 열무 우거지를 넣어야 식감이 더 좋다는군요. 된장과 콩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 우거지에 장어뼈 삶은 육수를 붓습니다. 장어에 잔가시가 많지만 부드러워서 그냥 먹을 수가 있다네요. 구수해요. 요 빼서 또 육수가 우러나요. 아 그래서? 네, 요 통째로 이렇게 구움. 그럼 맛이 더 구수한 맛이 나겠네. 네, 아. 더 진해. 통째로 끓여낸 하얀 속살. 술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반할 맛입니다.